당신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의 꿈은 유명한 내과에서 누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가족들과 함께 존경받으며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이는 내가 내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압도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결국에 내 인생을 온전히 찾을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기대만 할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보냈습니다. 이 일은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탄생의 이야기, 보여주신 기적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의 가르침들을 기록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이날이 두려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힘이 있고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천한 작은 노력이라도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즐거움으로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운명을 느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다른 이들은 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 행렬 속에서 분명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이것은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억압과 구속의 폭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리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Yeah!
그리고 주님은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장사하는 이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을 부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의사로서 환자들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들의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기 위해 사랑했던 이들과 함께 둘러서 있을 때 커다란 감격을 받곤 하였습니다. 물론 그 순간엔 항상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듯한 어떤 강력한 느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6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이와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작별의 인사를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슬픔 가운데 위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분명 영원히 그들의 아멘을 살아있습니다. 준비한 만찬 모두가 함께 나누었네.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라.
때때로 내가 이것을 기억할 때 어떤 능력과 감동이 나를 압도하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 장면은 매우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자신이 겪게 될 죽음에 대한 공포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언약 사이에서 번민하며 우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구원에 관한 것이었으나 주님은 주님의 제자 중 하나가 주님을 배반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운명의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육신을 피곤함과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덕 너머로 횃불과 칼로를 장한 병사들의 행렬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곧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수치와 욕으로 가득한 재판을 통해 천천히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세상 앞에 용기 있게 서서 무엇이 정의인가를 말씀하시던 주님에게
평생을 진리와 사랑으로 사셨던 주님에게 이 잔인한 부패한 세상으로부터의 고난과 박해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을까요? 진리는 위협받고 사랑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라 십자가의 모습만으로
의사로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같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람이 이런 형벌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십자가 형벌의 잔인함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옷을 벗겨 살을 찢고 물 한 방울도 다 쏟게 하며 질식하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니, 어떻게 그들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놀라운 극률과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이런 형벌을 가했을까요? 반면에 나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여전히 경외감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들과 싸워 이기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그곳에 못 박은 저들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사랑은 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내 영은 깊은 곳을 만지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제가 밑에 있던 몇몇의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산산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 유난도 함께 임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얻어 죄 많은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오 주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할 만한 자료도 없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주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허락되었으며 주님의 권능으로 나는 결코 주님의 거룩하시고 깊으신 사랑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는 한, 나에게 호흡이 있는 한, 매일매일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만일 무덤에서 끝이 났다면 아마도 나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빈 무덤에서 일어난 기적과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사건과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일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일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지요. 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선과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알마다 되고 위대한 할렐루야였습니다.